천안 신도시민 불당동 지역의 인구가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주민 수가 7만 명이 넘는 충남 최대 과밀 지역이 되면서 천안시가 결국 8년 만에 불당동을 다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동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불당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민원인이 하루 평균 400명에 달할 정도로 하루 종일 붐비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개청 당시 불당동 인구는 2만 3천 명이었지만 현재는 7만 300여 명에 달하는 충남 최대 과밀 지역입니다.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대기 시간이 간단한 재증명을 발급받으실 때도 10분에서 20분 이상 걸리시기 때문에 오랜 대기 시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상 분동 기준인 5만 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불당동을 1동과 2동으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백석동 소관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승격한 지 8년 만입니다. 외부 순환도로인 번영로를 경계로 구불당으로 불리는 곳이 불당 1동, 신불당이 불당 2동입니다. 불당 1동은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불당 2동은 9명의 공무원을 증원해 임시청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달 10월 말까지 리모델링 작업과 직기 배치 등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가오는 11월 초까지 여러 행정 절차 등을 빠짐없이 꼼꼼히 마무리를 하고요. 특히 분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는데 동의 경계 조정과 임시청사 위치 선정도 주민들이 참여해 앞으로 분동 행정의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